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가 늘어나면서 안전이별은 사회적인 화두가 됐는데요. 연인끼리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앞장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3년 동안 전 남자친구인 B씨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는 20대 여성 A씨. 두 달 전 현역군인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B씨를 상해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세질로 하거나 주먹질? 달라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바뀌겠지. 그리고 그냥 살아가니까 살았던 것 같아요. 10여일 전에는 부대에 있는 줄 알았던 B씨가 또다시 집으로 찾아오자 A씨와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상태인데 불씨에 또 그런 일을 당해서 너무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 불안하고요.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너무 받고 지난 10월 춘천에서는 20대가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연인 사이의 문제로 여겨 외부에 호소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지만 신체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하더라도 마땅한 보호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고 도내 데이트폭력 사건은 올 들어 339건 발생했는데 집계를 시작한 2016년부터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을 시 한국 여성의 전화나 지역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즉시 상담을 요청합니다.